안녕하세요. 화가를 바라다의 박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사 김영배입니다. 화가님은 동양화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의 작업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한 45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동양화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화지만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바로 먹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중고등학교 때는 수채화나 유화 이런 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진도에는 우리 애인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전 하나모 선생님께서 저희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을 배우기 시작했고 붓글씨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네. 화가님 작품에서 무궁화가 많은데 무궁화 그림을 그러니까 무궁화 그림으로 작품 활동한 게 대략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래, 저는 이제 붓을 들면서, 무궁화를 본격적으로 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무궁화가 우리 국화이면서도, 참, 그, 진도에는 유난히 이 무궁화 꽃이 많습니다. 무궁화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데 왜 그리냐면은 그림은 그릴수록 이게 어려운 게 무궁화입니다.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평생 동안 한 점을 그리더라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 이런 무궁화꽃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든 그림을 지금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45년을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예 아직 못 그렸습니다. 아직 네 한 점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화가는 평생 북과 싸워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뒤에 걸려진 작품이 선생님 작품인데요. 네. 네. 무궁화를 그리는 이 주제가 담겨진 게 궁금해요.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지. 네. 저는 이제 무궁화를 그릴 때는 항상 무궁화 꽃은 이제 우리 그 민족의 얼굴 그리고 안에 이제 그 무궁화 수술은 우리 민족의 눈 그리고 빨간 단심은 우리 민족의 핏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뭇잎은 우리 뭐 의상 옷 이런 걸 생각하고 나무는 우리 민족의 뼈로 생각하고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가요? 네, 우리나라 꽃입니다. 옛날에 부터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보면은 힘을 받고 네. 용기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네. 2007년 8월 8일 날이 무궁화 날이에요. 그때 이제 개정을 정식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무궁화 날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나라꽃이라고 네, 네. 그게 그 지정을 아직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런 게 참 네. 가슴 아프고 애써갑니다. 왜냐면 다른 모든 날들은 많은데 우리 국가인 무궁화의 그 어떤 정상적으로 네. 꽃을 법적으로 아직 못 네. 정하고 있다는 것은 네.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화가님이 지금 남북교류전을 9월 달에 한 걸로 아는데 네. 여기를 지금 전시를 기획하신 건가요? 예,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이거는 이제 왜 했냐면은 제가 한국미술협회 남북
지금 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의 예. 부위원장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유독이 현재 연변대학교 한국분원장 겸 이제 준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 화가들을 가끔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그쪽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은 남북을 오고 가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미술은 그러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두주자로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남북 교류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너무나 성황리에 반응도 좋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림 앞에 앉아서 우는 분들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시회는 제가 계획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화가분들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면 뭐 한일 교류전이나 뭐 한중 교류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남북 교류전은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그럼 북한 작가가 몇 명 정도 들어오신 건가요? 이번에 30명 네. 출품하셨습니다. 아, 30명 출품하고 네. 그럼 한국 작가도 한국 작가분들은 우리 남북 결혼전에 이제 같이 동참하는 작가분들은 한 85분 정도. 네네. 네. 우리 그 한국 문화 미술협회 임원진들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내년에는 평양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아마 다방면으로 지금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전시였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무궁화 미술대전이라고 이거를 네. 기획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내년에 이제 1회 시작합니다. 1회. 내년에요? 네. 2020년 7월 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하네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제 소재를 저는 이제 무궁화로 이제 그냥 정해놨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소재를 다른 공모전처럼 이렇게 출품을 받고 그러면은 의미도 없을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공모자들이나 이 그림 배운 사람들이 그 무화에 대해서 큰 어떤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화를 그리려면은 무화를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유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무궁화에 대한 소재를 네.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관한 네. 작품만 네.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럼 서양화도 유화든지 아크릴이든지 이렇게 네, 어떤 무궁화를 그리면 장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글도 무궁화에 대한 서예 같은 것도 글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저도 잘 준비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동양화 화가분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네 같은 업계나 아니면은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는 상식으로는 요즘 우리 한국 하는 분들이 메토로거든요. 호를 따이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과는 호가 없습니다. 화선지 몇 분의 몇 절기, 내지는 몇 센치, 이러거든요. 서양화서 하는 이야기들을, 용어를 우리 한국화에 쓰니까 난 그게 참 어떨 때는 속상하시겠어요? 네, 속상하고 한국화라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좀 뭡니까, 생각을 예, 깊게 안 하고 예,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예, 예. 너무 서양화를 쫓아가지 않냐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화에 대한 화가는 한국화에 자존심이 있어야 하고 자기 어떤 정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정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퍼스에다가 아크릴과 뭐 그래서 채색화하다고 해서 네네. 한국화 작가 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참 한국화 영상 입장으로서 우리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냐 네.
물론 요즘 뭐 다 채색과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과 채색과도 좋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제가 좀 고집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화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누군가 그림을 45년 동안 그리셨다고 했는데 네. 그 45년 중간에 다른 그림을 그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다른 것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광주에 연진미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의뢰흥인 선생님이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그 만들어놨던 건데 그게 내가 최초로 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공자부터 화조, 신선도, 산수화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학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다 보니까 무궁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이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아,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무궁화 보면 그냥 좋습니다. 좋고. 열심히 더 앞으로 그려서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에 기획하신 개인전도, 예. 네. 내년에도, 내년에 이제 그 무궁화에다가 우리 민족성을 많이 그, 접목시켜서 네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무궁화의 우리 탑이나 네네. 우리 뭐 우리 한복 같은 거 또 기타 뭐 우리 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원민정음이나 국기 이런 것을 많이 접목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작품으로 또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뭐 어차피 개인전 하면 이제 그 자기 작품을 많이 다양하게 뭐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궁화를 주제로 하기는 하되 같은 접목 작업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